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 뉴 보스킨 대표님이시고 장태순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저희가 초청을 했냐면 제가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루에 저희가 AI넷이라는 신문, AI에 관련되는 AI 종합지를 해요. 하루에 30개의 기사를 올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기사를 이제 데스크를 보면서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치니까 제가 팔이 아파요, 팔이.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팔을 뭐 이렇게 하고 보시고, 아, 이거 지금 뭐 이게 닥터 팍. 뭐 이게 뭐냐면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건데 주로 무릎 통증 전용 마사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참 무릎이 그냥 현잖아요, 그죠? 네. 계단 오르락내리락할 때 정말 아픈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번 시범 먼저 보여주세요. 저는 네. 정말 궁금해요. 이게 무릎에 네. 붙이면 좋은데 네. 우선 저 그렇죠. 팔이 아프다니까 네. 엘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렇죠. 팔을 지금 네. 보여드리는데 무지 쉬워요. 쉬워요. 보니까 네. 뭐를 바르냐면 그거 바르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알로에로 네. 되어가지고 네. 요 알로에를 이 붙이는 이유는 이 무릎 마사지기가 피부에 붙기 위해서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붙이는 네. 겁니다. 요거를 틀면 네. 진공이 생길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쉽게 이렇게 붙습니다. 예, 움직이지만 않으면 예, 예. 계속 붙어있고 그리고 뜨끈뜨끈해요 네. 지금. 예, 따뜻하죠? 예. 예. 뜨끈뜨끈하면서 예. 이제 원적외선을 쬐고 네. 또 원적외선 말고 뭐라 그랬어요? 부항하는 뭐. 부항 원리로 피부에 밀착을 시키고 예. 거기서 열이 나서 열이 침투가 되는데 그 침투되는 열이 원적외선 열입니다. 원적외선 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속에는 좋은 작용을 하고 예. 또 통증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계로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그 염증을 그죠? 염증을 말려서 예. 사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예, 치료해줘서 사멸시키는 예, 예, 예.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 이거를 뭐 트는 것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틀어요? 네, 요 스위치 하나로 예. 요 누르면 뛰었다 또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진공이 돼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 한 몇 분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요런 41도로 10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10분 정도만 합니다. 예, 예. 이거 하루에 뭐 10분 정도 몇 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뭐 필요하면은 몇 번을 해도 되고. 예. 예, 요렇게 붙이면 되고. 무릎에도 이렇게 붙이고요. 아픈 데마다 뭐 필요한 데마다 붙여주시면 예. 아주 시원하게 통증이 없어지는 걸 느끼실 예, 겁니다. 그래요. 저희 남편은 변비가 좀 있어요. 네. 변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저 단전에 붙이면 진짜 도움이 단전에 되죠. 단전에 저 예, 밑에, 예, 예. 밑에 아랫배에다가. 예, 아랫배 배꼽 밑에. 배꼽 밑에. 여기 장 위에다가 붙이면 장이 예, 따뜻해져서 예.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내장 그 예. 붙이면 그거는 확실하게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 변비 정도는 몇 분이나 붙여야 돼요? 하루에 두세 번씩 붙이면. 3일 정도면 아마 신호가 올 겁니다. 예, 3일 정도면 네네, 예. 변비가 치료가 된다, 그죠? 치료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 하여튼 변이 원활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주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요. 예. 필요한데 아무데나 우리 몸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도와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 열이 필요한 데마다 신부열을 형성시키니까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허리도 좀 아픈데 허리에도 붙여. 예, 예. 허리에도 부착이 되면 예. 붙으면 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디든지 붙으면 예. 붙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왜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거 어떻게? 저희들이 원래 병원용 기계를 네, 예. 잠시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병원용 기계를 치료 기계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예. 이 아시다시피 병원 기계는 규모가 크고 비쌉니다. 뭐 보통 한 3-4천만 원대씩 하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판매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필요한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
특히 엘보 통증 같은 데도 쉽게 쓸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기간을 갖고 개발했습니다. 그 보니까 수천 년 역사 내려오는데 그죠? 동양의학의 부황 뜸 원리를 이용했네, 그죠? 네, 예, 예. 41도 정도를 적용하면은 염증이 사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우리 몸은 원래 36.5도로 관리가 되는데 염증을 사멸하려면 41도 열로 염증을 사멸시키는 게 지금 현대의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41도 신부열을 통증 부위에 생성시켜서 통증 개선해준다. 예, 예, 예. 예. 굉장하네요. 자, 또 설명해봐요. 원리, 신부열 이 생성의 원리가 뭐예요? 아, 일반 피부는 열을 36.5도보다 낮거나 높은 온도는 피부에서 열 반사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저 인체열을 갖고 있는데 이 저 닥터팍은 필요한 부위에 진공으로 붙여주면 신부열이 침투가 돼서 신부열이 생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열 없는데 생성하게 해서 그렇죠. 저 열이 침투돼서 그냥 사멸해서 말려 죽인다. 예, 그 열에 의해서 염증이 말라서 통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침투력이 아주 중요하군요. 여기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신부열의 생성 원리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 신부열을 생성시키려면 우선 41도로 발열하는 실리콘 이 닥터팍 기계를 피부에 통증이 있는 피부에 붙여주면 신부열이 강제로 침투가 되면서 그러네. 열 덩어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열 덩어리 안에 있던 염증은 그 신부열에 의해서 사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무릎이라면 그렇죠. 딱 붙이면 네. 열이 이렇게 그죠 네 군데로 확 침투를 하네 그죠?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래서 열 덩어리 이게 이제 네. 말려 죽인다 이런 예,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사용 전에는 이제 이렇다가 이제 딱 붙여요 그죠 무릎에 예. 무릎의 안쪽에 붙이네 그죠 무릎 바깥쪽이 아니고. 예, 무릎 약간 안쪽에 예. 붙여주면은 예, 거기가 무릎 속으로 생 저 열이 통로가 생기는 데입니다. 아, 여기가 여기 예, 예, 예. 고기가 좀 폭신폭신하고 또 살이 있는 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여기다가 안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붙이니까 이렇게 10분이면은 신부열이 나오고 10분 후에는 그죠 신부열이 확 퍼지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10분 정도 붙이면 신부열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신부열이 생성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 보니까 열이 신부열이 생성된 게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10분 후에도 보면 찍어 보면 또 저렇게 열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검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검은 게 나오네요. 예, 이거는 이 닥터팍을 붙이게 되면 염증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새까만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 염증이 부황처럼 그러네. 부황 그렇죠. 하면은 시커먼 피가 막 이건 열이 있어서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고 내가 몸에 염증이 있는 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붙여보면 이렇게 상태가 나오니까 이걸 또 여러 번 붙이다 보면 염증이 안 나오고 깨끗해지면 통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적 예. 좋네, 그죠? 예, 예. 언제 낫다 금방 알겠네 그죠? 뭐 통증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한번 붙였을 때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걸 정도에 따라서 파악할 수가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부착 위치가 나옵니다. 예, 부착 위치. 여 점이 있는 부분에다 부착해야 그렇죠. 오른쪽 그림이 예예예. 예. 바깥쪽이 이쪽이 아닙니다, 그죠? 바깥쪽. 그쪽은 아니고. 이제 사람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뼈가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점 위치다 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예. 그 안에 십자인대 요 반월상 연골이나 십자인대가 여기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로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요 부위에만 붙여주면 뭐 무릎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면 뭐 확연히 다르다고 장담할 예,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 병원에 가면은 저도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무릎에 뭐 무릎이 약간 그죠 뭐 이렇게 시큰시큰해 가지고 갔더니 주사를 줘요. 그리고 네. 허리도 주사 주는데 그게 스테로이드고 그죠. 예. 한 열흘 지나니까 샥 없어져요.
열흘 지나니까 그대로 아프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 이거 이 닥터팍은 자연 치유 방법이라고 그래서 열로 염증을 사멸하기 때문에 많이 써도 부작용도 없고 또 일주일 정도 쓰면 개선되는 게 확연히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품도 그죠? 예. 뭐 병원의 선생님이 납품할 때는 무진장 컸다 그랬잖아요. 네네. 컸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다 그죠? 요렇게 예, 들어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작게 간단하다. 돼 있습니다. 예, 작은 거니까. 예. 그 뭐 여자들 핸드백 속에 딱 넣어 다니다가 그죠? 아프면 여기 딱 붙였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답터를 쓰기 때문에 예. 핸드백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요즘 열차에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예. 그 아무 데나 꽂고 필요한 데 붙이고 가시면 소리도 조용하고 쓰기도 간단하고 또 효과도 높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전기 중간에 보시면, 온이 있어요. 온 그죠? 예, 여기 보면 요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껐다 키면 이렇게 온도가 나오고 몇 분 쓰라는 요 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네,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중간에 눌러요. 그죠? 온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 요거게 저 왼 오른쪽에 스위치 하나가 요게 온오프만 시키면 자동으로 다 작동되니까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냥 맨 오른쪽에 있는 단추 하나 누르면 네, 그렇죠. 10분 쓰고 그냥 또 그거 한번 누르면 꺼지고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조작하지 않으셔도 이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이거 저기 고령 인구용으로 만들었네 그죠? 예, 예. 요즘 세대에 딱 대세라고 그럽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표시가 있고 예. 시작 정지 요걸 한 가지로 해보고 네, 네. 전원 오프 뭐 이렇게 있고 간단하네요. 제품 예, 속에 예. 특징, 특장점이 예. 뭔가 예. 요것은 이제 저희들은 병원에 납품하고 병원에 쓰는 것은 금속으로 돼 있는데 금속이 무겁기 때문에 이걸 인체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공 압력이 세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 닥터팍은 특수 실리콘으로 다 저희들이 소재까지 개발했는데 이게 실리콘이라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돼서 인체 어디든지 쉽게 부착이 되고 또 열감도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써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 제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고무라면 네. 또 막 상할 수도 있고 네, 예, 열이 예. 막 번질 수도 있는데 네. 실리콘이랍니다. 저게 예. 브라운 색깔로 그죠? 안에 예. 붙어 있는 게 실리콘이다. 예. 그렇죠. 어디 어디 뭐 하는 어떤 아픈 사람들에게 좋을까요? 자, 한번 설명해 줘요. 저도 네, 뭐 어깨다 우리 박 교수님도 이제 네. 나이가 좀 드시니까 예. 아마 여기저기 쓰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퇴행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잘 관리하시면 우리가 요즘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늘 장담을 하는데 뭐 기계는 우리 몸도 기계라고 보실 때에 이제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퇴행이 온다고 봐야 돼요. 조금씩 필요한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 좋고 그렇죠. 수술 전후 통증 관리도 되고 그러면 어디든지 아프면 거기다 갖다 딱 붙이면 되네. 예, 특히 이제 무릎에는 예. 연골이 있기 때문에 또 연골은 열을 먹으면 더 젊어져요. 예, 다른 피부보다도 연골에는 열이 꼭 필요해서 요즘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거는 열을 가열하기 위해서 파라핀을 추천을 해요. 예, 그 파라핀을 녹여서 붙여놓으면 예. 열이 따뜻한 거를 느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붙이면 신부열이 41도가 생성되게 만들어서 아주 쉽게 또 치료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써본 사람은 절대 예. 실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릎이 불편해서 예. 계단 왔다 갔다 힘든 분 무릎이 뻣뻣하신 분 다리가 휘거나 무릎이 네. 그죠 무거운 분,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선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렇죠? 동호회 회원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도 좋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그죠 굴 높은 구두 신은 관절에 무리가 온 여성들도 좋고 예 어쨌든지 이저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은 무릎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잘 관리를 하면. 막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특허나 뭐 이런 것도 인증 이런 거 많이 받으셨네요. 예, 예. 예, 미국,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20개 기술 특허 예, 예, 주로 예. 등록해가지고 예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
피츠버그 세계 국제 발명대에 나가서 엔더몰로지 효과로 금상을 또 수상했고 또 뉘른베르그 발명대에 나가서 동상도 받고 또 특허청장상, 상고부장관상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받아서 기술 집약형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기술도 뭐 많이 있고. 네, 예, 예. 예. 이게 이제 끝인가 봐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동영상도 또 있으시다면서요. 예, 동영상 한번 보시면 예. 이분은 이제 우리 제품을 쓰고 계신 분인데 예. 뭐 계단을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이렇게 걸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 아, 근데 이분이 저 83세 되신 분인데 이 저 참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옆으로 가든 뒤로 걷는데 이분이 그런 분에 속했지만 일주일 쓰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그죠? 저분이 지금 이거 붙였는데 그죠? 무릎 통증 안마기 붙었어요. 마사지. 걷는데도 약간 불편하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 여성은 젊은 여성은 멀쩡하게 내려오는데 저 뒤쪽에 아이고 뒤로 진짜 내려오시네. 아니 무릎이 아프시면 네, 절대 난... 앞으로 못 내려오세요. 네, 난... 저렇게 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뒤로 저렇게 한 발 한 발 내려오시다가 오 이거 붙이고 나서 한 일주일 하고 난 뒤에 멀쩡하게 앞으로 내려오시네. 예, 앞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저 빨간 옷 입고 저 오시면. 보이시잖아요. 네예예. 예. 야 대단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네네.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 그대로예요. 쓰시면 여러분들 뒤로 가신 분 내려오시는 분도 앞으로 걸으실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이제 예, 예. 이런 사례도 있고 사례가 많겠네요. 그죠? 일단. 아니,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서 저희들은 판매를 와서 써보시고 사시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어디 가서 써서 뭐 제기동에도 있고 서대문 사거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인터뷰 영상. 제가 한 70 중반부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는 걸 잘 못 내려갔어요. 한 발 한 발 옆으로 붙잡고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예. 이웃에 어떤 분이 써보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써봤어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제 전에는 이제 붙잡고 한 발 한 발 옆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앞으로 그냥 두 발로 그냥 한 발 두 발 이렇게 내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요. 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한테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그죠? 네, 예. 옆으로 이렇게 아까 그죠? 이렇게. 예, 잠깐 짚고 그죠? 옆으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멀쩡하게 그냥 앞으로 그냥. 아니 무릎이 아파봐야 저분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사놓으면 한 평생 온 가족이 그냥 아프면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네, 그죠? 뭐 어느 가정을 보면 예. 이거 하나 쓰자고 가족끼리 싸움이 나요. 서로 쓰겠다고. 서로 쓰겠다고. 예예. 그렇겠네,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더 사가시는 분들도 많이 예,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 예. 아, 예. 아무튼 무릎 통증에는 지켜고 그죠? 예. 다른 여러 가지 저는 이게 팔 아픈 거 뭐 이렇게 허리 아픈 거 등 아픈 거 이런 데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네 그죠? 그럼요. 필요한데 예. 붙이시면 좋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은 장태순 더 뉴 보스킨 대표님이 닥터 팍이라고 예. 무릎 통증 전용 마사지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써보니까 몇 번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미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